전묘가 호피 탐색 왔습니다.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제가 호피 미석을요, 주점을 탐색을 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. 예, 한번 잘 보세요. 아주 못생겼죠. 크기만 크지 아주 못생겼네요. 그래도 구경이나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한답니다. 미석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구경이나 하세요. 오늘은 좋은 호피가 안 나올라가 보네요. 그래도 이런 미석이라도 즐겁게 보세요. 요 호피가 수마가 잘 됐으면 진짜 좋은 호피인데 수마가 못 돼갖고 여기 있다가 놔두면 또 오래오래 있다가 수마가 잘 되겠죠. 이 호피도 미색인데요 수마가 잘 됐네요. 오늘 물 뿌릴 게를 안 갖고 왔고 물을 못 뿌리겠네요. 수마는 잘 돼갖고 막 반질반질하구만요. 또 그 옆에가요 한 점이 있네요.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호피네요. 그랬죠.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호피 탐색하시는 분은 이런 거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. 그래도 좀 괜찮은 호피입니다. 여기가 근주하니 또 좋은 호피가 한 점 또 있네요. 아이고 힘들어. 아따 이쁘다. 진짜 이쁘다 색깔. 아이고 이렇게 저놈이 어디가 누가 있었대. 그렇게 찾아도 없더만은. 진짜 이쁘다. 생긴 안에 이렇게 굵은 호피가 가끔 가다가 한 점도 보인디 오늘도 이렇게 좋은 호피를 많이 탐색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좋은 호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고생도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야 이런 좋은 호피를 한 점씩 취소하지 그러면 못해요. 진짜 그림이 참 아름답게 나왔죠.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들 덕분인가 봐요.
숨어가 좀 늦어갖고 별로 안 좋지요. 이런 것은 이제 공부할 때 좋답니다. 여러 가지 호피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좋죠. 개호피도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이것은 개호피답니다. 길이 아주 안 좋죠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. 그 큰 바위덩어리도 호피인데 호피가 숨어가 안 돼갖고 이렇게 짜잔하게 생겼습니다. 숨어가 아예 안 됐네요. 그래갖고 조트를 안 해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. 그나마 그 중에서 이거 제일 낫네요. 다 이거 호피 미색이랍니다. 이 호피는 미색인데요. 순창도 탐정해 온 거답니다. 여기 와서 오랜만에 간질간질한 호피 하나 딱 발견했네요. 이렇게 반질반질 숨어가 잘 돼야 되는데 다 숨어가 안 돼가지고 끄끄끄끄 안 좋네요. 일단 안 좋았다. 이렇게 큰 돌을 또 뜯으니까요. 이것도 이렇게 안 좋았다는 한 점 있네요. 좋기는 않지만은 보기는 하세요. 여기도 한 점 있네요. 여기도 여기 보이죠. 호피도 이거는 다 안 좋네요. 그래도 구기나도 하시라고. 호피도 아닌 것 같으죠. 진짜 멋있네요. 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